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0월 30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금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금요 경마는 오랜만에 또 싹쓸이 하면서 시원하게 갖다 싹쓸이 담아왔습니다. 오늘 제주 6개, 부산 6개, 총 12개 경주가 있었는데 총 8개를 때려잡았습니다. 8개. 자, 그 중에 메인 승부, A급 승부, 오늘 메인 3개, A급 2개 이렇게 다 때려잡았는데요. 뭐 한방 한방 완장도 있었고 뭐 박치기도 있었고, 하지만 뭐 1경주부터 배당 20배짜리 하나 잡고 시작하면서 시원시원하게 갖다가 때려 먹었습니다. 먼저 제주 1경주에 대가리에 붙여서 아나짜리 한방 들어왔죠. 2번, 7번 24.9배 블랙공주. 그 다음에 제주 3경주 A급이었죠. 대끼리 꺾고 2번마 웅진왕을 놓고 찍어먹자 8번마 시긴트, 2번 8번 8.9배 9배짜리 또 한방 갖다 먹었고요. 바로 부산 3경주 6번 2번 어제 제가 요 징검다리 방송하면서 또 그저께 수요 프레식 라이브에서 닥터 시리즈 한진마번 1조 백광열마번이 한방짜리다 6번 2번 자 오픈 공개하면서 11.0배 대끼리 팔렸던 5번 갤런트 워리어를 꺾고 쌍복시 6번 2번 닥터 페이스 닥터 테이크 11.0배 완장으로 갖다 찍어 먹었고요. 그 다음 제주 4경주 2번 4번 5번 이렇게 들어왔죠. 4.2배 천복승은 11배. 자, 그 다음에 부산 4경주 메인에서 4번 도미네이션 놓고 한방 찍어 먹는데 요것도 역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메인 승부 예고를 하면서 6번마 토암스타 김혜선이 꼭 가져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도 마번 공개하면서 메인 승부로 14.0배 거기에 3복승 1번 톱베스트 29.4배 자 메인 승부도 또 돌돌말이 갖다 말아먹고요. 부산 5경주가 또 3번 1번 주력 한방으로 갖다 꽂았죠. 대암장군에 쏘모치고 4.4배 거기에 5번 장산바비가 붙어오면서 3복승은 14.1배 삼쌍승이 25.9배 쌍복 삼복 삼쌍까지 싸그리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제주 마지막 두 번째 메인승부 빛의 영광을 꺾고 1번 운사가 달라박스다 쌍복식 1번 2번 완장으로 메인승부 한방 6.8배 나왔죠. 자 마지막 6경주 메인승부는 방어로 들어와서 뭐 3복승 8배 먹고 방어 3.3배 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8개 경주를 먹었는데 하나 대가리 쥐나른 게 하나 있었어요. 5경주 제주 5경주 메인에서 이 달러박스 기가 막히게 잡아놓고 1번마 백두왕자를 대가리로 황금여신이었나요? 1번 4번 야 거기 무슨 똥말이 2번이 뛰어들어오면서 우리 메인 한방 복승식만 한 20배 됐었는데 1번 4번 야 그게 1.3착으로 밀려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남았죠. 그것까지 먹었으면 아주 포대자루에다가 돈 다 먹을 뻔했는데 아무튼 오늘 조철과 함께 하신 우리 팬 여러분들 오늘 또 문자도 많이 신청을 해주셨고 음성도 많이 듣고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이게 기분 좋게 오늘 토요경마 또 한번 달려봐야 되겠습니다. 토요경마.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는 과천 2459, 과천 2459, 제주 246, 제주 246.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9경주. 4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1년 10월 30일 토요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죠.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권 1000m 별정 A형 2세 안말경주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기분 좋게 달러박스 대가리 한놈 놓고 때려 먹겠습니다. 지금 1번마 제이트로스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뭐 7천만원짜리 비싼 마필입니다. 7천만원짜리 마필인데 직전에 조금 외곽으로 밀린 거는 있더라도 물론 1번 게이트로 들어와가지고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제가 요 위에다가 제이트로스가 1위가 맞냐? 다른 놈 하나 노리는 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마 제이트로스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직전 경주 편성도 좀센 데서 싸워왔던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게이트도 마음에 드는 저 아나짜리 달러박스 한놈 대갈박으로 놓고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한방 갖다 뽑겠습니다. 자, 과천 2경주 달러박스 대가리는 인기 1위 팔리는 이 제이트로스가 아니고 다른 놈을 하나 노리는 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마 제이트로스 카우보이 칼 7천만 원짜리인데 자, 아무튼 1번마 제이트로스도 1번 게이트 좋아졌지만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한 놈이 반짝반짝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방 조지고 갈 테니까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경주 현장 예상 준비해 주시고 자 4경주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네, 국산 6군의 1700 별정 A형 기본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이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찍어 먹기 한 방입니다. 기본마들 편성인데 이 3번마 정문 프린스라는 마필입니다. 정문 프린스. 자, 고놈을 놓고 예측권 20장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가는데 전혀 안 팔리는 놈한 놈, 100판짜리 가까이 되는 놈한 놈을 제가 노리고 있습니다. 자, 4경주 1700입니다. 6군 똥말이에요. 여기 3번마 정문 프린스인데요. 직전에 외곽을 돌면서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최범현 기수, 쿨 프린세스, 바이킹 하트 좀센 놈들이었죠. 정문 프린스, 요번 경주 6조, 홍대 마방에서 6번마 정문 폭주하고 같이 6조 마방입니다. 자, 6번마 정문 폭주도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들어와 있어요. 마주도 김재영 B 마주 똑같고, 조교사도 똑같고, 한집마리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산경마 3경주인가, 4경주인가, 제가 1조 백광열이 내거 닥터 시리즈 두 마리 한집마리로 올수 있다 한방 11배짜리 완장으로 찍어 먹었는데 자 여기 홍대의 마방에 3번 정문 프린스 6번 정문 폭주 자두 마필도 정문 시리즈입니다. 한집마권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그중에 일단 대가리는 3번마 정문 프린스인데 자 요놈을 놓고 후차권이 난전입니다. 고만고만한 똥말들인데요. 박태정 기수가 의심을 한 2번마
젊은 영웅이 이 멀로 기수가 타면서 좀 바닥에서 놀았는데, 박태종 기수가 타면 조금 서두르면서 일찍 붙일 수가 있겠다. 4번 마 송환 플레이어도 문성엽 기수가 직전 경주 후미권에 잡고 늘어졌던 마필이고요. 4착으로 올라왔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고, 5번 마 비타리스트도 안 팔리는데 선행으로 기습 때리고 나가면 버텨 못 버티지만, 뒷심은 약하지만 뚝말들 편성이기 때문에 가져가도 되겠고, 7번 마 샤인 뮤직 끈끈한 마필이죠. 거기에 10번 마 데츠 마이 보이, 10번 마 데츠 마이 보이. 직전 경주 이철경이가 요거 승부의지가 없었습니다. 직전에 들어와서도 대충 이 정문 프린스하고 같은 구미에서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요것도 W 마필로 손색이 없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12번 마 베스트 포스입니다. 베스트 포스. 야, 이 심승태 마방, 북민호 기수, 기수도 그렇고 마방도 그렇고 상금이 좀 필요한 그런 마필입니다. 11번 마 베스트 포스. 중간 외곽 무빙을 할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3번 마 정문 프린스를 대가리로 놓고 여러 두의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자, 불안한 놈들 또싹 정리해버리고, 그게 조철 스타일이죠. 자, 찍어먹기 한 방. 3번 마 정문 프린스 대가리 놓고, 얼레벌레 필요 없이 팔리는 놈들 싹 꺾어내고, 자, 찍어먹기 한 방. 예측권 20장. 자, 섬세하게 상한가 한방 찍어먹고 갈 테니까요. 자, 4경주. 찍어먹기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승부처가 5경주입니다. 국산 5분에 14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자, 이번 경주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달러박스 경주다. 배당을 노린다 하고 제가 위에 레이스 포인트 올려놨습니다. 배당을 노린다. 자, 인기 대가리가 어떤 놈인지 모른다. 글쎄요, 뭐 외곽에 10번 마 조이풀 K 아니면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한 5번 마 빅리버의 선행, 이두 마리가 최저 배당이 갈것 같은데, 우리 마번에 최저 배당 마번은 없습니다. 제가 요 위에다 일부러 배당을 노린다라고 해놨는데, 여러 두의 마필, 지금 뭐 5번 빅리버의 선행, 10번 마 조이풀케이의 선입, 그 외에 1번 마 농번 받아도 김여정에서 장철로 바꾸면서 1번 게이트 충분히 가능하고요. 송재철의 4번 마 베스트탑이라는 마필, 4번 마 베스트탑. 자, 요 마필도 1번마 농번바다에 이어서 4번마 베스트탑이 직전 경주에는 안쪽에서 흙을 막고 얼레리벌레리 했는데, 자, 외곽으로 싹 빼내면 무빙성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5번은 말씀을 드렸고, 6번마 영웅대마가 초반이 좀 느리긴 합니다만은, 요번 경주도 그렇게 센 놈이 없고 늘어난 경주 거리가 좀 유리해 보인다. 7번마 영웅대마. 8번마 은혜파도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후미권에서 좀 광팔고 놀았던 마필이고, 그다음에 11번마 아델 나래, 그다음에 12번마 마카루 파워. 두 마리 다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요. 이 12번 마 마카루 파워는 직전 경주에 한번 쏴먹으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이게 인기 순위가 8이었죠. 인기 8이었는데 거의 3착에서 2착 잡을 뻔했습니다. 이빠이 한번 쏴먹으려고 그랬나 본데, 아무튼 12번 마 마카루 파워까지 이놈도 팔리고 저놈도 팔리고 다 좋습니다.
우리의 대가리 다른 놈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러 박스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대가리 팔리는 10번마 조이풀 K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 박스에 배당 막권으로 한 방으로 붙여가지고 중배당으로 한방 노리는 자, 그런 경주가 오경주 A급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경주 과천 구경주입니다. 2등급에 1800 별점 B형 레이팅 80 가지고요. 요거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재밌습니다. 자, 최대 승부처고요. 요놈이 벤츠 한 대다. 요놈이 벤츠 한 대다.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또딱 그려놨습니다. 자, 이번 과천 구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릴 놈이 아마 보나마나 2번마 굿 필승일 것 같은데요. 자, 이 2번마 굿 필승이 물론 좋아 보이긴 합니다. 계속 3연속, 4연속 입상인데요. 직전 경주는 상대도 셌습니다. 라운더 파이터 상대가 셌는데 선입전개로 이빠이 갖다 들이댔는데 그게 최선으로 봅니다. 저는 2등급에서 이제 좀 있으면 1등급 갈놈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 대비 3.5kg 이 부담 중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2등급에서 55kg면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죠. 외곽에 9번마 슈룩 박으로니 무조건 때리고 나올 겁니다. 거기에 안토니오 기수의 10번마 장산 포레버 이거 우리 직전 경주 놓고 때렸다가 아쉬운 덜미 3차기였죠. 아, 대가리 지났었는데요, 이거. 이 장산 포에버 직전 경주 우리가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3차기예요.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로 바꿔놨죠. 외곽에서 무빙으로 갈아엎고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9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전부 선행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행을 못 받으면 2번 게이트에 이거 갇히는 수가 있는데 김영곤 기수. 뭐 빠따가 좋은 기수기 때문에 알아서 잘 빼내리라고 보지만 자 요거 2번마 굿필승 이외에 직전 1번마 대군제패도 직전 경주에 끈끈한 모습 보였죠. 멀로 기수가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받았습니다. 거기에 4번마 금로열이 직전에 취브로 휘리릭 날라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승군 2군으로 승군을 했는데 덕분에 3kg 감량 2점을 받았고 자, 이 5번마 서울탱크 요거 직전 경주 조금 어부지리성 앞선에서 막 비비고 그러는 바람에 차차 없는 5번마 서울탱크 어부지리 때릴 수 있겠고 6번마 문화킹도 기복이 좀 있어요. 대가리 치고 꼬라박고 대가리 치고 꼬라박고 약간 기복은 좀 있습니다만은 자, 이 마필도 선행선입이 가능한 그런 전력이고 자 9번마 슈룩 은근히 끈끈한 마필입니다. 요것도 박으로니가 요것도 앞에 조지고 나갈 것이고 10번마 장산 포에버까지 한 예닐곱 마리가 요번 경주 승부가 걸렸는데 이 11번마 조은이가 같은 거는 2착 승부했는데 별로 그렇게 여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리든 말든 자, 1번마 굿필승이 대가리로 팔립니다만은 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자, 구경주 자, 달러 박스가 또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2번마 굿필승에 한방 쓰리 박을 예정인데요. 만약에 대가리 팔리는
6번 막 구필승이 부러지는 순간 나머지 배당으로 또 한구라 하는 부산 구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껴서 과천 경마다 했고 또 우리 좋아하는 주특기 제주 경마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2경주, 4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는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영상 보시면서 중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제주 2경주.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약한 상대 만난 오라태풍을 놓고 한방 찍어먹기입니다. 외곽에 10번 마 오라태풍. 아마 제주 2경주에 얘가 대가리가 팔릴지 아니면 7번 마 휘날리며가 이게 능검을 잘 받았습니다. 아주 탄력 있는 걸음으로 통과를 했는데 얘가 대가리 팔릴지 근데 저는 데뷔전 갖는 7번보다는 데뷔전 경험을 한 10번 마 오라태풍 외곽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에도 뭐 10번 게이트에서 그렇게 뛴 거기 때문에 10번 마 오라태풍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7번 마 휘날리며 요놈은 방어로만 가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7번, 10번, 7번. 자, 요거는 방어로만 가고, 이 오라태풍에 붙여가지고, 찍어먹기 한방. 찍어먹기 한방. 자, 1번 게이트에 딱 들어가 있는 조건 좋아진 1번 마 진일보. 다음에 이 2번 마 인류시대. 제가 이거 제 복귀창에다가 말머리 볕같이 하네. 그러고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대로 뛰었으면 2차까지도 붙일 수 있었던 11조 좌윤철 마방의 문성호 기수. 좌윤철 조교사는 제가 직접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 양반은 컨츄리맨입니다. 컨츄리맨 좋게 얘기해서. 아주 옆집 아저씨 같이 이렇게 생기셨는데, 뭐 여자 기수 애들도 좌윤철 조교사가 많이 태워주고, 사람 참 호인으로 생겼습니다. 그건 그건데, 이 기승 기수를 영 마음에 안 들게 기승을 시킵니다. 말도 그런 대로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좌윤철 마방 좀잘 되길 바라는데, 자, 2번 마 인류시대가 있고요. 5번 마 정점에 선행 쏘기. 선행 쏘고 버티기. 능검 두 번을 받았는데, 정면 기수가 딱 선행 받고 직선에도 대차로 벌리면서 들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5번, 6번. 같이 선행 가는 마필이죠. 청룡전설. 이게 5번 같은 게, 6번하고 갖다 비비다가 죽어버리면 이거 배당 팔리고 죽는 거죠. 거기에 7번 마 인기 1위짜리 휘날림에도 선행형 마필입니다. 자, 5번, 6번, 7번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를 풀어갈까? 잘 연구를 해봐야겠죠. 거기에 8번 황룡시대가 선행마 비비면 6번에 올라온다. 내가 능력 검사 받을 때는 선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에는 데뷔전에서 한번 꾹 누르고 잡고 탔습니다. 인기 3위였죠. 인기에 걸맞는 그런 말몰이가 아니었는데, 8번 마 황룡시대도 숨어있는 마필. 10번 마 오라태풍은 제가 대가리로 놓고 간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결론은 10번 마 오라태풍을 놓고 7번 휘날리며 요거는 좀 방어만 해놓고
조철이가 노리는 대가리 한 방. 물론 10번 놓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꺾어냅니다. 싹 꺾어내고, 조철 스타일로. 오늘 금요 경마도 제가 인기 마들 무지무지 꺾어냈습니다. 인기 마 꺾은 놈 중에 안 들어온 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꺾어졌어요. 자, 10번 마 오라태풍 놓고 시원하게 찍어먹기 한방갈 테니까, 자, 제주 이경주 찍어먹기 한 방,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 제주 4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제주 4경주 6경주. 자, 먼저 제주 4경주는 제주마 4등급 1000m 2세 이상 핸디캡이고요. 찍어먹기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딱 걸렸다. 딱 걸렸다. 1번마 마마공주입니다. 마마공주.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은 1번마 마마공주. 조건이 뭐 상당히 좋아졌죠. 4경주 1000m인데 경주거리도 좀 지럽고 선행도 갈수 있고,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차분하게 2, 3번에 전개해 줄수 있는 1번마 마마공주 대가리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 놓고 대여섯 마리 니가 간다 내가 간다 하고 있는데, 자, 3번마 푸른왕제가 승군전 맞았습니다마는 직전에 상당히 취입이 탄력적인 걸음으로 취입을 보여줬고요. 대가리 치고 올라왔어요. 자, 4번마 실력 행사도 마찬가지죠. 직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와서 대가리 치고는 승군전에 꼬박 태워놓고 4차. 자, 이번 경기는 두 번째죠. 김재영 기수가. 4번마 실력 행사했고. 자, 5번마 명가의 힘입니다. 5번마 명가의 힘.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마필 몰이가 조금 아쉬웠던 그런 마필입니다. 안쪽에서 다른 말들에 막혀갖고 좀 고러시 당하는 그런 말몰이도 있었고, 전개가 조금 불리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5번마 명가의 힘. 자, 그다음에 3척 승부난 마필이지만, 자, 소연이가 빠지고 이제 원유일이가 기승을 했습니다. 3착으로 승군했기 때문에 부담중량이 무려 8.5kg가 빠졌는데 충분히 가능한 조판으로 보이고, 이 8번마 작은 향기 뭐 있습니까? 외곽에서 기습 선행으로 감고 나가서 버티기 시도할 수 있는 8번마 작은 향기. 마지막으로 승군전 맞았지만 이 9번마 서부명성의 걸음이 또 예사롭지 않죠. 자, 성린이에서 소현이로 바꿔놓은 게 조금 찌뿌둥합니다만은 뭐 2kg 감량에, 외곽에서 1번 마마공주, 8번 작은향기 요런 것만 넘었으면 9번마 서부명성도 충분히 이놈한테 기회가 올수 있겠다 해서, 자, 1번마 마마공주를 대가리로 놓고 제가 대여섯 마리 불러드렸는데요. 그중에 저는 세 마리를 꺾습니다. 세 마리. 세 마리 안 되는 놈들, 빨갱이들 세 구멍 다 꺾고 주력으로 한 방. 뭐 이것도 큰 배당은 아닙니다. 대가리 놓고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가리가 뭐 완벽한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배당이 분명히 높을 거다. 먹을 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주 경마 금요일 역시도 메인 승부 완짱 완짱 두개 갖다 때려 먹었죠?
토요일 경마, 제주 경마도 시원하게 갔다 한번 때리겠습니다. 아이고, 목이. 자, 제주 경마 6경주입니다. 제주마 1등급 1400 핸디캡. 제가 어제 금요일 경마가 제주 경마 운사 놓고 때렸죠. 운사. 운사의 쾌남시대. 메인 승부 한 방, 1번, 2번. 한 7배 될때 제가 메인 한 방을 불러놨는데, 백끼리 준대끼리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야, 조철의 메인 한방 진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건데 한 방만 불러놓으면 배낭판이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그럼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놈 참고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 자,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1등급에 1400입니다. 자, 요거 제주마 1등급 배차인데 1000만 원 찾아가십시오 하는 막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인기 대가리 1위, 인기 1위, 1위를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중배당 한 방으로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마지막 6등급. 자, 일단은 125 까지입니다. 레이팅이 1군 중에서는 중간에 있는 애들이죠. 레이팅이 200까지 올라와야 뭐 오라스타도 나오고 초시대도 나오고 다 나오죠. 자, 요번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는 게이 박성광이 기승을 한 1번 마 대장 대부입니다. 직전에도 인기 대가리 팔리고 인기 대가리 들어왔는데, 요번에 직전 대비 3.5kg. 드디어 59kg가 갔습니다. 제가 58kg에서는 한번 빠졌었는데요. 자, 1번마 대장 대부, 1번 게이트에서 좋긴 좋은데, 이게 과연 편하게 선행을 가겠는가? 자, 외곽에 8번 제1왕초가 좀 껄끄럽죠? 얘가 좀 빠릅니다. 8번마 제1왕초. 자, 과연 박성광이가 타다가 이제 지는 대장대부 1번에 갖고 김경유가 탔는데 이게 부담이 7.5kg예요. 또 슬그머니 빼는 타임으로 갈 수가 있는데 모르죠? 일단 갖다 조져놓고 얘는 명색이 레이팅 200까지 해서 뛰던 놈입니다. 직전 경주도 그렇고, 직직전도 그렇고, 계속 레이팅 200에서 뛰었던, 센 편성에서 뛰었던 놈인데, 1번마 대장대보 한번 보십시오. 계속 레이팅이 115까지입니다. 115. 조금 약한 편성이었다 이거죠. 8번보다도. 자, 그래서 과연 박성광의 능력으로 선행 제대로 바뀌어올 것인가 한번 지켜볼 일이고, 자, 우리의 달라박스 대가리 한 놈, 직전 경주에 진로가 막히면서 전개가 꼬였던 아주 능력상은 대장대부보다 훨씬 이놈이 센것 같다. 예, 마필이 좀 끌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마필인데, 끌리는 게좀 많이 잡힌 것 같고, 기승기수도 이제 좀뭘 알고 탈수 있는 그런 마필. 자, 이 정도까지 힌트를 드리고,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한놈 놓고, 아나짜리 완짱에다 한 방. 지져 먹는 겁니다. 이거 1000만 원. 조철의 벤츠인데 노리는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1번마 대장대복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과천 제주 조천의 진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토요일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10월 30일 토요 경마 과천 2, 4, 5, 9. 2, 4, 5, 9. 제주는 2, 4, 6. 2, 4, 6.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9경주. 제주는 2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 10월 30일 토요일 조철의 진검다리. 자,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을 해 주시고, 자, 저는 내일 토요 경마 또 멋진 예상으로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